땅콩 깡통 중 저 땅콩 깡통은 간 땅콩 깡통이냐 안 간 땅콩 깡통이냐.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로 투삼 시원스쿨 독일어 강사 제시카입니다. 네, 시원스쿨 독일어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할로 할로. 저 고등학생 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시아 나라로 유학을 갈까 고민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한국을 소개해 줬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니 역사와 문화, 음식, 또 언어적으로도 매력이 굉장히 극나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한국 대학에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한국에 온 뒤로 저는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해 저에게는 외국어인 한국어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배웠고 독일과는 다른 문화와 생활에도 익숙해져야 했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없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는 대학교 3학년쯤부터 한국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네. 멍멍이는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는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땅콩 깡통 중 저 땅콩 깡통은 간 땅콩 깡통이냐 안 간 땅콩 깡통이냐.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이런 언어의 장벽을 넘었을 때부터 제 한국 생활은 아주 즐겁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즐거워서 졸업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살기로 결정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맡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고 싶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꿀팁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어가 어렵지 않은 언어라는 것을 제 강의를 통해 독일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6개국어를 배웠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독학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알고 있고 독학으로도 외국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을 바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독일어를 더 잘하기 위해 독일이란 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일 원어민이라는 장점을 살려 교재에 없는, 진짜 없는 umgangssprache, 즉 독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까지도 제 강의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Ich freue mich darauf, euch nicht nur die deutsche Sprache, sondern auch die deutsche Kultur beizubringen. Viele von euch denken wahrscheinlich, dass Deutsch eine schwere Sprache ist, aber wenn ich so eine schwere Sprache wie Koreanisch lernen konnte, dann könnt ihr auch Deutsch lernen. Zusammen schaffen wir das. Toi, toi, toi. Fischers Fritze fischt frische Fische. Fischers Fritz fischt frische Fische. Frische Fische fischt.